스타뉴스 기획, 이번 주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스크린쿼터 축소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스크린쿼터 사슬을 위해서 앞장서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배우들이 스크린쿼터 전쟁의 선봉장이 되는 이유와 또그 활약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의 습격에 우리 영화들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흥행 수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배우들의 영화마저 초반 흥행에 실패하고 대중에게 외면받은 채 극장에서 사라졌는데요. 영화인들은 이런 현상이 바로 7월 1일부로 시행될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무 상영 횟수가 반으로 줄면서 극장 측은 빅스타가 출연하는 영화나 블록버스터 위주로 스크린을 할애할 것이기에 저예산 작가주의 영화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요. 아직은 열악한 영화 제작 시스템 안에서 박봉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영화 노동자들. 그들을 위해 배우들이 나섰습니다. 영화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대중에게 호소력 있는 인기 스타이기에 배우들이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잘 지키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국익에도 이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최민식은 세계 영화인들에게 한국 영화계의 현실을 알리며 칸 영화제 운영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어내기도 했고요. 봉태규를 비롯한 유승범, 박진희, 최민식 등은 최근 촬영한 CF 출연료 전액을 스크린쿼터 연대 쪽에 스크린쿼터 사수 기금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저 정말 영화 찍고 싶습니다. 저 정말 연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길바닥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기통한 심정 금치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배우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미 FTA를 저지하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원위치시키는데 이 한몸 초기와 같이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스크린쿼터 1인 시위 때 2천 명이 넘는 팬들을 모아 해프닝을 만든 배우 이준기는 자신의 첫 번째 팬미팅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여는 팬미팅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례적인 풍경을 만들어 자신의 확고한 생각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앞장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영화 노동자들을 위해 그리고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압력을 받게 될 한국 영화의 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많은 배우들. 이 배우들에게 보내는 관심만큼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봐야 할 것 같습니다.